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나이가 되게 어려 보이는데? 학교 갈 시간 아니야? 저 재수 준비하고 있어요. 재수? 네. 왜? 공부를 못하니까 재수를 하고 있겠죠. 내 말은 그게 아닌데. 너 공부할 생각이 없잖아. 네. 그럼 재수를 왜 준비해? 아니, 계속 부모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고 있긴 한데, 저도 공부 못하는 거 알고 있어요. 미안해. 내가 노골적으로 네가 공부 못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 내가 말하는 것은 왜 공부도 하기 싫은 애가 정말 공부하고 공부라면 담 쌓는 애거든, 너가. 어? 그럼 옷이 이게 뭐냐, 겨울에. 야, 어제가 동짓날이었고 어제 눈 엄청 많이 왔고 지금 추워가지고 밖에 나가지를 못해. 아니, 차 타고 와서 괜찮은데요?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있는데. 야, 아무리 이렇게 입는다고도 나시끈 하나에 있다가 뭐 이렇게 입고 와. 안 추워? 뭐, 니 사정이니까. 근데, 아니, 공부, 그냥 부모한테,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나 공부 안할 거예요. 공부가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왜 시험을 하고 다녀, 너? 아니, 엄마 아빠 소원이라는데 그 정도 좀 해줄 수 있잖아요. 수원이라서 공부도 머리 안 들었는데 맨날 학원만 다니는 거야? 네, 엄마 아빠는 계속 비싼 과외 학원 다 보내주는데 참 공부를 못하겠어요. 내가 봐도 있잖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는 나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어쩌면 좋냐고! 그러면 전 서울대 못 가겠죠? 너 서울대 맨날 다니잖아. 어떻게 하셨어요? 좀 보여. 너 서울대 있잖아. 딱 어떤 식이냐면, 에이씨, 뭐 몰라. 무슨 공부야, 공부는. 그래, 서울대? 나 가주마. 뭐 가주마. 캠퍼스 있지. 그거 한번 왔다 갔다래, 왔다래 갔다래. 너, 저 웬만한 우리 명문대라 그래야 되지? 너 명문대 다 졸업했잖아. 아닌가? 맞아요. 저 문산동 살아서 맨날 서울대 가요. 서울대? 네. 서울대야, 내가 왔다. 네. 성적으로는 못 가지 마. 내가 다리로 걸어서 너를 이겨서 왔다. 그렇지?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거죠. 잘했네. 그렇게 다른 학교도 이제 연세대, 고려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엄마가 그걸 원하니까. 그러면 사진 찍어서 인지사 딱 찍어. 엄마 나 서울대 왔어? 엄마 나 연세대 왔어. 엄마 나 고려대 왔어. 딱 이렇게. 왜냐면 이건 약 올리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네. 너네 부모가 전난 내가 만약에 너네 부모 같다? 너네 부모가 돈이 많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른 부모가 돈이 없어. 자식들 공부시키지는 않아. 자기가 하고 싶다면 어? 그 쎄빠지게 일해서도 공부 가르치거든. 근데 너네 부모는 돈이 너무 많이 남아다 돈이 너무 많아서 쓸 데가 없고 또내 자식이 다른 데에서 뭐 어? 공부를 못해서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자기 소유물이라 그래야 될까? 그냥 딸이 원하는데 딸이 하고 싶은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야, 너 있지 일반 지방대라 그래야 되지? 너 네. 지방대 다니는 수준도 못 돼. 내가 봤을 때는 그래. 너 전문대 다닐 수준도 못 돼. 그냥 예를 들어서 네가 예능 뭐 애초에 개능이 있어서 가면 모를까? 공부를 간다면 너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 아는 게 있어야지. 한 건가? 그런 애를 무슨 서울대야, 서울대는. 저는 계속 재수하려고. 너도 서울대 다녔니? 나도 서울대 다녔어. 네. 그 가청 그간 가막산? 네. 간악산. 간악산. 그거 타고 올라가잖아. 서울대 캠퍼스 지나가서 뒤로. 나도 서울대에 나도 왔다. 너도 딱 낮짝이네. 그치? 다니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다니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어? 공부로는 안 보이고, 포장마차에서 오뎅 먹는 거나 보이고, 떡볶이 먹는 거나 보이고, 어? 옷사 입는 거나 보이고, 부모가 돈 주면 열심히 공부하는 척은 하고, 선생님까지도 꼬신 것 같아. 학원 선생님까지. 아니야. 네가 매수한 것 같다고. 선생님, 우리 엄마가 전화 오면 저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세요. 응? 자꾸 저기 하면 저, 안올 거예요. 응? 그렇게 매수한 것 같아. 맞아요. 응? 너 나한테 유지 물어봤어.
좀 이제 앞으로 뭐 자꾸 부모님이 왜 자꾸 저한테 공부를 시키시는지 모르겠고. 아까 말했잖아. 너네 집이 잘 살다 보니까 부모의 명예가 있을 거 아니야, 아버지의.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명예 생각해서 또 물론 너 잘 되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 근데 아버지 엄마는 네가 공부 못한다는 걸 알고 계시거든. 응?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자. 넌 날라리잖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될 애잖아. 네. 부족한 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이 겨울에, 추운 겨울에 저 미친놈 온 거야. 야, 나도 못 부르기 좋아하지만 나 너를 못 따라갈 것 같아. 아닌가? 그럼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공부를 해야 돼? 야, 너 끼소리 하고 있네, 진짜. 애기한테 민망하게 뭐 하지 마. 네가 무슨 공부했다고 계속 공부를 너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 죽을 때까지? 되지도 않는 공부? 매일 이렇게 낙서 공부라 그래야 되지? 낙서 공부. 네 말대로 머릿속에 공부가 안 들어오는데, 그리고 네 사주 자체에 볼펜을 들지를 않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공부를 해? 네가 공부에 단 1%도 있다 그러면 너 공부 한번 해보지 않으렴? 이제 놀 만큼 놀게 보인다. 그만 놀고 공부 한번 해보지 않으렴 하고 싶은데, 너도 오게 생긴 사실이잖아. 너도 솔직히 안 해본 건 아니었다고 봐, 나는. 안 되니까 있는 것 같아. 안 되니까 오기 반에 진짜 서울대 갔던 것 같아. 진짜 시험으로 간 게 아니라, 네가 도대체 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딱 이런 식이라 그래야 될까? 딱 그런 식으로. 아닌가? 맞습니다. 그치? 너 다닐 거 다 다니는데 뭘. 넌 뭐 굳이 물어본다면 넌 공부에 1%도 운 없어. 그냥 난 네가 장사했으면 좋겠어. 네가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정말 잘하는 것을, 나는 얼마든지 잘하는 게 지금 몇 개 보여. 그런 걸 네가 성공을 좀 해서 갔으면 좋겠어. 응? 너는 인생을 즐기고 살고 싶다는 그런 까잖아. 네. 어디서 매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까잖아. 네. 그런다고 네가 나쁜 짓을 하는 애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웃는 거야. 단지 공부가 안 되는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요야. 안 그런가? 네. 그치? 놀아. 그냥 놀고 싶으면. 그냥 놀아요? 엄마, 아빠 신경 쓰지 말고? 엄마, 아빠 얘 신경을 안 쓰냐? 신경을 쓰는데, 너네 엄마, 아빠가 내가 했잖아. 지방대도 갈 수준이 안 되는데, 명문대만 바라고 있으니 네가 언제까지 재수를 하겠냐? 그러면 너 죽을 때까지 재수해야 돼. 이 말인 거야. 아까 네가 물어봤을 때 그 말은. 알았어? 그러니 나는 너가 명문대 절대 못 들어간다 말을 하는 거야. 아닌가? 맞아요, 선생님. 응?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는 해봐야 아는 거야. 솔직히 우리도 뭐 아무리 무속인이지만. 근데 네가 이걸 자꾸 놔버리고 있잖아. 하기 싫잖아. 그냥 돌아다니고 있잖아.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치? 그래서 그래도 내가 정말로 1%라도 공부 끈이 있으면 공부 좀 해보지, 마음속에 해볼까? 아니 해볼까도 없어. 그냥 답답해서 온 거야. 나 공부하기 싫은데 왜 자꾸 나한테 공부하라는지 막 그 이유가 막 짜증나는 거야. 응? 됐어! 네. 가! 감사합니다.